이상민 장관에게 기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네, 이제 한겨레 전종희 기자입니다.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바로 다음날 구성이 되고요. 그 회의를 갖다가 네 차례 열고 나서 그 자문위가 발표를 하고 바로 저기 장관님께서 오늘 발표를 하고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7월 15일 날에는 그 지휘규칙과 경찰 담당 조직의 그 밑그림을 갖다가 발표하겠다고 하는 게 지난 31년 동안 그 역대 어느 정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그 심각한 문제라고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물어봤는데 이상민 장관이 하는 말이 지금 경찰은 무주공산이다. 지금 뭐냐면 지금 완전 공백 상태예요.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혀 지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지금 경찰을 지휘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민정수석실 없죠. 그다음에 한때 있었던 치안비서관도 없죠. 국정상황실에는 경찰 달랑 3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급도 총경 이하로 아주 하위 직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명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실이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를 합니까?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다. 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데 재구실을 못한다. 그런데 법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경찰을 통제하란 말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제 안 해. 그리고 기상천외 얘기 진짜. 아니 경찰청장 빨리 앉히면 될 거 아니야. 경찰청장 지금 다 준비해놨잖아. 면접 다 봤잖아. 근데 뭐 뭔 개소리야. 경찰청장 빨리 임명하라고. 그럼 될 거 아니야. 무슨 저기 뭔 지휘 뭐 무주공사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법은 바꿀 수 없고. 아니, 법을 바꿔서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은 없고. 원래 누가 민정수석실 없애? 없애라 그랬습니까?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사고 방식이 속에는, 틀렸어. 이들의 대가리 속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면은 경찰을 통제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니 이때는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장관이 한 번도 사정기관에 개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조국 장관이 다른 놈들처럼 사정기관으로 개입을 했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나섰을까? 경찰이 이렇게 나섰을까요? 못했지. 검찰이 과연 조국 장관한테 칼을 들이대요? 못하죠. 죽으려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기자들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딱 제호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민정수석실이 경찰 통제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경찰을 통제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기자들도 지금 기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머리가 없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기자단 명단이 확정이 안 됐어요. 미쳐버리겠다. 왜 착정을 안 시켰느냐? 신원 정보 그 제출하라는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기사 쓰는 거 보고 기사 쓰는 거 보고 넣어 주려고. 충격이네. 넣어 줄지 안 넣을지. 그러면 지금 뭐 일종의 뭐 오디션 기간이야? 야, 기사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보자. 그러니까 제목이 이상하게 다 나. 그러니까 거. 다들 일단 저기 나중에 기사 세게 쓸 때 쓰더라도 지금은 미확정이 돼가지고 출기자단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니까 일단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그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도 질문 못 한대. 저는 쌤 질문 하잖아요. 째려본대. 진짜 이번에 그 질문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째려보더라고. 예. 네. 오따 대고 지금 째려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아니 저기 지난번에 뭐라 그랬으면 그 저기. 정경심 교수가 쳐다봤다고 레이저 눈빛이라고 그랬어. 조국 장관 쳐다봤다고 레이저 눈빛이라며 쏘아붙여 쏘아봤다며. 예. 그런데 진짜 노려보는데 그 뭐 하자는 거야. 자 기자들 중에 그거 하나 쓰는 놈이 없어? 에이 등신. 자 빨리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 하나가. 그 기자가 한국일보 기자였다고 기억이 돼요. 여자 기자였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 두 개를 던졌는데 지금 현재 법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그 경찰국을 갖다 신설하려고 하는 게 위헌이라고 하는 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미 지금 정부조직법 안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지휘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휘하는 그 권한만 딱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버해서 권한을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오버해서 사용할지 안 할지 네가 어찌 아는데? 네가 어떻게 약속하는데? 아니 절대로 그 권력이라는 거는요 오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제부터 따져봅시다. 정부조직법 안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 없습니다. 아니, 저 치안사무 자체가 없어요. 치안사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판사가? 법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신들의 논리나 자신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적당히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 필요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그 조작을 이거 왜곡을 하는데 맞습니다. 적절하게 발달돼 있는 대가리들이지.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정부조직법의 맨 아래에 있는 기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은 행안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그러니까 치안도 감속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치안 분야에 대해서는 예. 거기 또 정부 조직법에 경찰청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일부러 얘기도 안 해.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치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워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워딩은 얘기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이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있죠? 자, 34조 1항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 제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치안이 자기 업무라는 거야. 자, 그런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렇죠. 자,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친 사람이 있어요. 그 행정안전부 소속으로라고 하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도 치안 관련된 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왜곡하는 자가 있는데 이건 국어가 안 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꾸민 말이라고 할 때 꾸미는 말 수식어는 어디에 걸린다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네. 여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어디에 걸리냐? 경찰청에 걸리죠. 그렇죠. 치안에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안부 장관의 예하에 두지만 사무는 경찰청의 사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의 이 권한 사무 범위 안에 치안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치안 근처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걸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걸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항을 보겠습니다. 네.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예. 네. 행안정부조직법, 경찰청의 조직이라든지 경찰청의 지휘관계라든지 이것은 정부조직과 별개로 경찰청법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 그래서 검찰청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경찰도 경찰청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검찰과 비교하면서 또 기자가 어디죠?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검찰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다르면은 그러면은 경찰 검 행정 행안부가 지휘하면 안 되겠네. 따로 해 다르니까. 자, 왜 다르냐면요. 경찰은요. 13만 명이거든요. 네.
지금 의경이 빠져가 13만 명인데 사실은 20만 명에 가까운 경찰 병력이 있습니다. 네. 그 병력이 전국에 쫙 퍼져 있어요. 13만 명이군요. 다른 네. 나라의 정규군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그 동구권에서는 경찰이라고 안 하고 경찰군, 내무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가 군대급에 거의. 그렇죠. 예. 이 군대급에 가지고 있는 병력들이 있는데 전국에 쫙 퍼져 있잖아요. 파출소가 전국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대가 곳곳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세세한 정보가 다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세한 정보가 그 고급 정보들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그렇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최동호 검찰총장 그 내연녀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국정원 쪽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었대요. 네. 이걸 터뜨려 마라 이러고 있는데 그 무렵에 예, 지역에서 아주 생생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파출소장이 길을 가다가 오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오 총장님 이 동네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정보 보고를 올렸어요. 최동호 검찰총장 우리 동네 사람. 근데 그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소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가만 있어 봐. 이 사람이 거기가 아닌데. 야 확인해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미 최동욱 총장 혼외자 얘기가 올라와 있는 거야. 예.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 여기 있구나 확인이 돼버렸네. 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예. 네. 이거는 이런 게 경찰의 힘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 정권의 특정 정권이 좌우해서 쓰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어넣고 싶은 사람 누명 씌워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정보를 수집하는 특히나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브리핑을 끝내자마자 김창룡이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항의를 하는 거죠. 자, 전격 사의 표명을 하면서 워딩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의 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여태껏 경찰이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역할을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만둔다. 경찰이 이번에 좀 맞아야 돼 얘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을 독립시켜주겠고 했겠고 지위를 향상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배신을 때렸죠 지난 그렇죠. 선거 때 예. 이번에 좀 당해봐라 얘들아 예. 니들은 배은망덕을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놈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해버렸어요 그러겠죠 뭐 이미 이제 후임 뭐 몇 달 남지도 않았고 한 달인가 남았고 네. 후임 준비 다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하겠죠. 후임을 뽑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는 게 당분간 안 뽑 이럴 수가 있죠.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공백 역대 최장 못 하나 안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놈이 생길 때까지 뽑지 않을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이 역시 탄핵 사유입니다. 예.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 예.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누군 이게 역대 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때 약 저기 100일 정도 100일 넘게 그 공백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언제냐면 이제 그 한상대가 물러나고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들어서는 그 사이 한 100일 100한 180일인가 한 넉 달인가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보다는 짧다. 아직까지 짧다. 그래서 공백이 최장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 박근혜, 그 한상대 총장 이후 최종호 총장 사이, 그 사이에 있었을 때는 뭐였느냐면 그 한상대가 물러나갔을 때 사임, 그 검난으로 사임을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옛날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데 들어간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지명
임명하는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돼요. 결국 뭐냐면, 그 전 정권, 그 이명박 정권에서의 공백이지, 박근혜 때의 정공적 공백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가 난리를 쳤잖아요. 검찰총장 네가 저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정부, 정권끼리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 큰 공백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던 거고.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그때도 공백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인수위가 없었잖아. 그렇지. 인수위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